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인 문경 원주 DB 프로미어와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도움 말씀의 강우영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DB의 경기인데요. 모비스는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양팀 강호팀 오전에 삼성과 혈전 끝에 마지막에 이제 강민재와 그 다음에 김건하 선수가 스틸에 이은 마지막에 삼성이 아쉬웠던 경기가 턴오버를 연속해서 세 번 하면서 무너지면서 모비스의 승리를 거뒀는데 확실하게 김건하, 강민재가 확실하게 해주고 슈터로서 황서진이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한도율, 최재용, 장효준, 주수환, 방승민, 강현빈, 홍민우, 양성원, 김도현 선수가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모비스입니다. 정찬빈,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희진, 김건하, 황서진, 조유신이 나옵니다. 네, DB 같은 경우에는 2패를 또 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오늘 경기 KCC와의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첫 경기에서 이제 오늘 첫 경기에서 방승민 선수 그리고 양성호 선수, 김도현 선수까지 좋은 활약을 펼쳐주었고 지금 경기에서도 아마 DB와 모비스 경기 제가 예상하는데 모비스가 이제 조금 더 앞서는 경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는 모비스가 확실하게 고학년부에서 우승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본다고 맞습니다. 예, 모비스 선수들이 강민재 선수라든지 인사이드에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편하게 임할 것 같은데요.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170대 정창빈 그리고 배민수, 네. 예, 강민재까지 3명의 한 팀에 170 선수가 3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강민재 선수가 이제 삼성화 할 때 정창빈 선수의 배민수 선수가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은 골밑에서 많이 지켜줬지만 공격 부분에서 풀어주질 못해서 네. 강민재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삼성하고 이제 1, 2, 3쿼터까지 박빙을 승부하다가 강민재 선수 4쿼터에 확실하게 자기 진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DB는 이제 모비스의 강력한 골밑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강민재 선수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울 아웃을 못 시켰거든요. 네. 만약에 강민재 선수가 파울 아웃이 됐다면은 충분히 경기까지 뒤집고 승리까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강민재가 어려울 때마다 골밑에서 인사이드 공격을 집중하면서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광판에 전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오전 스케줄을 이제 마치고 내일이 이제 본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본선에서 또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이제 3일째 되면은 선수들이 이제 뭐 배탈이 난다든지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황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원정 경기, 모든 선수가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이 또 체력 관리, 몸 관리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이제 이틀, 오늘까지 이틀인데 경기력이 이제 확실하게 선수들 코트 적응을 했을 테고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선수들의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제 패턴 플레이라든지 한 번씩 또 연습했던 부분을 맞출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의 체력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원래 체력을 운동을 하면서 다졌기 때문에 제가 선수 때는 무려 194kg까지 나갔거든요. 194kg요? 아, 예. 키가 아니라 키는 192고 네. 예, 몸무게가 92kg. 92kg. 예, 92에서 94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예, 제가 190이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씨름 쪽으로 제가 예, 전향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시면은 이제 오리온스에 예, 한 선수가 있었는데 키가 거의 한 170대였는데 몸무게가 저랑 비슷해요. 한 87kg? 아, 87kg.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88에서 86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예, 초등학생인데 저랑 체중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10분을 뛴다면 한 5분에서 4분밖에 못 뛰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체중이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클럽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몸무게를 갖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운동하는 양보다 이제 먹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체질적으로 조금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찌는 친구들도 있고 네, 군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력 예,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도 많이 먹었는데 워낙 소화 능력이 좋아서 살이 아예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운동량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의사와 함께 예, 의사와 함께 상담을 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유소년 선수 입장에서는 또 잘 먹어야 또 잘 크고 또 키도 크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요즘 학생들은 운동할 시간 부족하고 공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되는데 잘 먹을 수는 있는데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맞아야 키를 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네. 뭐 주사 요법이라든지 약물 요법이라든지 해가지고 키를 키우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고 예, 그래야 이제 키를 크는데 그렇죠. 이 장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 변비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질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박자가 또 잘 맞아야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잘 맞아야 되거든요. 우선 선수가 돼야 되고 네. 지도자가 돼야 되고 네. 예, 학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뭔가 삐끗하면 우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한번 마지막 날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 이제 코트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위에 있는 계기판의 공격장 위쪽에 원래 이제 7분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예, 전광판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공격 제한 시간만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기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도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네,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아까 전에 체력을 얘기했는데 기계도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기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열을 식혀야죠. 아 맞습니다. 지금 열을 식히고 있는 기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비스 안쪽으로 투입. 골밑에서 올려놨습니다. 예, 모비스는 항상 웬만하면 강민재를 투입을 하면서 첫 골을 만들어내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재의 프리드로가 있겠습니다. 자, 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재 자유투 2구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방승민 패스가 약간 길었나요? 두 명 사이에서 패스 미스. 이번엔 모비스의 속공 찬스. 김준석 김건아 외곽에서 스크린 걸어주고 골밑에서 바스켓 컷! 예, 김건아 선수가 강민재와 2대2 하면서 자기의 1대1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바스켓 카운트 얻어냈습니다. 김건아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홍민우의 파울이었죠? 네, 지금은 홍민우 선수가 그냥 어깨로 강하게 한번 밀쳐봤는데요.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아 볼을 따냈습니다. 강민재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리바운드. 하지만 홍민우가 집념있게 공을 따냈습니다. 네, 지금 세 명 사이에서 어렵게 공을 내어줬는데요. 예,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김건우가 살리려고 했으나 DB의 공격에 이어집니다. 또 DB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2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초반에 모비스가 지금 이제 자유투 3개를 놓쳤거든요. 네. 예, 자유투를 놓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강민재 선수를 막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자유투를 차라리 확실하게 끊어서 자유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DB의 공격. 양서원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양서원. 두 명 사이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패스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예, 좀 전 경기에서는 13번과 14번 선수 예, 양성호와 김도현의 2대2 피켓노로 아까 좀 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네. 모비스 강팀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듯해요. 그렇습니다. 14번 최재형의 미드레인지 성공이 있었습니다.
모비스가 초반에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예, 몸을 아끼지 않는 15번의 김유진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침착하게 미드레인지 득점까지. 네, 지금은 DB 선수 한 선수가 팔꿈치를 부여잡고 이제 선언이 됐는데요. 예, 바닥을 부딪혔던지 선수들이 엉기면서 예, 부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극약 처방이 있어요. 이 선수가 정말 액션을 하느냐, 액션을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 경기 뛸 거야? 나올 거야? 아, 그럼 바로 일어나요. 바로 특약 처방이군요. 네, 너 바로 벤치로 들어가. 아, 선생님 괜찮아요. 바로 일어납니다. 아하. 그 대신에 이게 정말 아프다. 선생님, 저 못 뛰겠어요. 바로 얘기하거든요. 또 그런 경우에는 벤치에서 아,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나가고 있는데요. 네,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민우 선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승부도 중요하지만 또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모비스 공격 리바운드. 예, 김도영과 강민재 볼다툼이 있었는데 점볼이 선언되면서 DB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박 수비를 통해서 이제 공격 횟수를 더 늘려가나는 모비스의 벤치입니다. 또 저런 수비 방법을 처음 당해보는 팀들은 당황스럽겠습니다. 저런 거는 어떻게 파괴하면 좋을까요? 거의 대부분 이제 훌륭한 가드라인이 있으면 네. 드리블 돌파에 의한 패스를 연결이 되는데 드리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한 3명의 선수가 패스에 이은 예, 공격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현이 파울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김도현 선수가 드리블로 이제 저 압박 수비를 떨쳐냈었는데요. 김도현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1구 들어갑니다. 2구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두 점 따라가는 DB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유투 두 구를 모두 성공시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예, 예전에는 자유투 확률이 높았었는데 이 자유투가 솔직하게 뭐 왜 이렇게 못 넣어 그러는데 네. 직접 한번 캐스터님께서 한번 쏴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모든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쏘면은 한 5개 넣기 쉽지 않을 거려.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득점 김희진입니다. 근데 또 저는 자신이 있는 게 이제 프로농구가 아니라 이제 길거리 농구에서는 이제 선공을 이제 자유투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자유투를 많이 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인사이드에서 강민재가 좋은 위치에서 골밑을 성공하네요. 아, 이거 안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 예, 지금 이제 학생들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이따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뱅크슛이 있었습니다. 좀 전 장면이었죠? 강민재의 깔끔한 인사이드 득점. 강민재가 끌어냈습니다. 3자 패스 연결 김건아 올려놓습니다. 김건아의 추가 득점. 모비스가 점수차를 10대2로 벌려가고 있습니다. 예, 앞선에서의 예, 지금은 손질이 좋았죠? 전방 압박 통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석 올라갑니다. 득점 김준석. 네, 지금 DB가 모비스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명 사이 이번에 뚫어냈습니다. DB 앞쪽에 양서원에게 어느새 4명 사이 강현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 네, 15번의 김희진 선수의 파울이고요. DB의 11번 강현빈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김건아 선수의 좋은 속공이 있었습니다. 예, 자유투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강현빈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자유투 길거리 농구에서는 성공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신데 그럼 저도 이길 수 있나요? 아, 그건 무리죠. 제가 그러면은 한 두 발짝 뒤에서 쏘겠습니다. 3점과 자유투 대결 어떻습니까? 아, 제가 공을 안 만지지 오래돼서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안 만진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추입 차단당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DB 골 밑에서 외곽 연결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블락샷. 예, 밑에 강민재가 블락을 정확하게 해줬죠. 역시 강민재입니다. 모비스의 공격 김준석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올려놓습니다. 길었고 강민재 리바운드 미드레인지 두 점 깔끔합니다. 최재형의 득점. 방승민 양성원 양성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4명 사이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강현빈의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김준석 오픈 찬스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예, 키 작은 선수가 블락킹을 피해서 최재형이 플로터를 잘 성공했네요. 최재형의 연속 득점. 강민재 쫓아갑니다. 강수원 지금은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김희진 김희진 직접 올라가는 블락샷. 양성원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양성원이 완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강민재 선수의 블락이 나왔고 지금은 최재형 선수의 득점 이외 블락샷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작. 김희진 깔끔합니다. 김희진의 추가 득점 2.9초 남아있는 상황. 던져봅니다. 이렇게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가 18-13 앞선 채 종료가 됐는데요. 예, 우선은 앞선에서 압박 수비를 DB가 견뎌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모비스는 김건아 그리고 골 밑에는 강민재 그리고 외곽에서 김희진까지 예 최재형과 같이 더불어서 외곽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18-3으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수가 또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모비스는 팀플레이가 좋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모비스 하면은 항상 뭐 양동구 선수 네. 그리고 함지훈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는 묵직하게 자기의 함지훈 선수 비슷한 예, 인사이드에서 정확한 공격을 해주고 있고 외곽에서는 확실하게 최재형, 김희진 선수가 정확하게 외곽 슛을 메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모비스의 전방 압박을 뚫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2, 3, 4쿼터까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면 압박 수비를 모비스에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라면 그 해법을 오늘 찾아야 본선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 시작과 함께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는데 13번의 배민수 선수가 모비스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이 친구도 한 170대의 장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가운데 가장 키가 큰 선수입니다. 모비스의 선공으로 2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황서진 김준석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준석 쇼코너에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DB의 파울. 네, 김민진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돌파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돌파하면서 DB의 강현민 선수의 파울이죠. 또 김민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슛까지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예, 슛과 돌파가 다 되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수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외곽 슛이 좋은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볼 없을 때 이제 디나이 수비라거든요. 네. 볼을 못 잡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황서진이 멋있게 올려놨습니다.
황서진의 첫 득점. 오전 경기에 혈압까지 올려가면서 응원하신 분이 있으신데 네. 예, 오미자를 오후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미자가 혈압에 좋나요? 예, 심장과 혈압에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코너에서 두 명 사이 이번에 모비스가 뺏어냈습니다. 황서진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희진, 황서진에게 쏘지 않습니다. 45도 외곽에서 황서진 안쪽 투입 차단했습니다. DB의 속공 찬스. 방승민 볼을 뺏겼습니다. 이 모비스 선수들은 지금 이제 다음 본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민재를 쉬어주면서 예, 배민수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볼이 투입이 안 되면서 배민수도 지금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또 DB가 수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또 잘하는 선수에게 공이 가지 않게 하는 법, 또 최고의 수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민수가 공을 못 잡게 해서 디나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방승민 먼 거리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 김준석 안쪽 연결. 김준석 직접 파고듭니다. 연결했습니다. 깔끔하게 밀어놨습니다. 배민수 첫 득점 기록합니다. 예, 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인사이드 높이에 있는 걸 알고 김준석이 어시스트를 잘해줬어요. 배민수 선수는 또 쉽게 넣었네요. 네. 아무래도 신장이 높으면은 골대와 가깝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이 높고 지금은 11번의 강현빈이었죠? 강현빈의 멋진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DB 한 선수가 신발끈이 풀려서 묶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 최재웅 선수가 직접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네, 초고부에서는 매듭을 잘 꾸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데 초저부에서는 이제 심판분들께서 거의 다 묶어주죠. 네.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득점. 예, 11번에 김중선 선수가 자기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저렇게 스핀을 놓으면서 올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아, 좀 전에 앞전 경기에서 선수 지금은 10번 방승민 선수의 슛이 정확하게 링의 왼쪽에 꽂혔습니다. 예. 네, 지금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심판이 네 마대로 뽑네요. 네. 외국 같으면은 탄력을 이용해서 예 공을 쳐내는데 네. 우리 심판부님께서는 아직까지 저 골대까지 현역 때는 뺏을 수 있는데 예 저기까지 점프하기에는 아직까지 운동 능력이 심판분들은 달리기는 잘하는데 점프는 쉽지 않아서 막대를 이용하네요. 아, 은퇴를 하게 되면 달리기보다는 점프 능력이 좀 퇴화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운동 능력을 점프보다 심폐 지구력은 운동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 점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DB의 볼. 방승민 앞쪽으로 파고듭니다. 득점. 방승민. 예, 아까 전에 좀 전에 공이 꼈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반전 이제 2쿼터 시작할 때 이제 DB가 공격을 한 이유가 모비스가 했기 때문에 DB가 하고 다음 아, 4쿼터 시작을 할 때는 모비스 공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재영 좋은 크로스오버 드리블 들어갑니다. 최재영 지금은 크로스오버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응원하신 부모님들도 아까 전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여유가 있어요. 네. 또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고 또 삼성은 이미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예, 삼성하고 경기에서는 치열했으니까 어머니들이 앉아있을 틈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은 편안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파울. 노룩 패스 이어줬습니다.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또 줄 때 노룩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 모비스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렇습니다. 배민수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 연결 김희진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김희진이
지금 상황에서도 김희진 선수가 바로 쏠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링을 조준하면서 깔끔하게 성공을 했어요. 김희진 선수는 저 쇼커너 자리에서 굉장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한번 기다리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모비스의 속공 찬스. 왼쪽에는 김준석, 황서진. 치열한 볼 다툼. 안쪽 연결 배민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김준석 톱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김준석 직접 올려놓습니다. 지금 모비스가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민수 반대쪽 연결 김희진. 쇼코너에 강한 김희진. 배민수에게 다시 한번 외곽. 이번에는 황서진이 쇼커너에서 깔끔합니다. 예, 확실하게 슈팅 능력은 김희진과 황서진이 외곽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 쇼커너 자리가 굉장히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슈팅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슈팅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황서진에게 내어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지금은 김희진의 속공이 있었습니다. DB 점수는 32-2. 스핀무브 실패합니다. 예, 한도율 선수가 스핀무브를 하면서 공을 캐치 못하면서 미스를 하네요. 황서진 17초 남아있습니다. 반대쪽 오픈 찬스 침착하게 밀어줬습니다. 배민수 득점. 지금도 배민수가 득점하기 전에 자기가 쏠 수 있었는데 예, 수비자 한 명을 더 붙여주면서 예, 김희진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희진이었습니다. 한도율 직접 올라가는 과정에서 모비스의 파울입니다. 예, 배민수였죠? 네, DB는 7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4.6초 남아있습니다. 2쿼터 4.6초면은 드리블 친 이후에 슈팅까지는 확실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면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겠죠. 한도율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DB는 이런 자유투 찬스를 또 많이 살려야 또 점수 차이를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한도율 2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DB. 이번에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황서진 마지막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2쿼터에 황서진과 김희진, 김희진과 황서진이 확실한 외곽과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배민수의 골밑을 확실하게 책임져줬다. 예, 전반전은 그래서 34-7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DB는 그렇다면 후반전에 어떤 점을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승패보다는 어차피 이제 경기에 있어서 모비스가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DB가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배운다는 정신으로 끝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제 성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다음에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쏘면은 한 5개 넣기 쉽지 않을 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 득점 김인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자유투를 많이 쏴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강민재가 끌어냈습니다. 3자 패스 연결 김건아 올려놓습니다. 김건아의 추가 득점. 모빈 준석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접 올려놓습니다. 길었고 강민재 리바운드. 미드레인지 2점 깔끔합니다. 최재영의 득점. 그렇게 스핀을 놓으면서 올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아, 좀 전에 앞전 경기에서 선수 지금은 10번 방승민 선수의 슛이. 다시 한번 DB의 볼. 방승민 앞쪽으로 파고듭니다. 득점 방승민. 예, 아까 전에 좀 전에 공이 꼈었는데 네. 배민수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쪽 연결 김희진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배민수에게 다시 한번 외곽 원주 DB 프로미어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3쿼터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2쿼터에 슈팅을 쏜 이후에 점프볼이 생기면서 모비스의 성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성공으로 3쿼터 시작했습니다. 외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희진 45도에서 지금은 공을 놓쳤습니다. 예, 20번의 조유신이었죠. 또 모비스는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벤치 선수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선 경기에서는 치열하기 때문에 예, 벤치에서 출전을 많이 못한 친구들이 조금 더 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또 모비스의 골 밑에는 정찬빈과 강민재 선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예, 트윈타워를 이용한 공격을 3쿼터에 이어질 거로 보이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찾는다면은 강민재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거든요. DB의 공 이번에는 깔끔하게 밀어놨습니다. 14번의 김도현이었죠? 김도현 또 워낙 승부가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DB 선수들의 득점에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모비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리바운드 배민수 황서진 배민수에게 이번엔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도율 직접 올라가지 못합니다. 조유신 네, DB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속공 찬스 굉장히 놓치는 건 아쉽습니다. 예, 한도율 선수가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뒤에 사람이 쫓아오다 보니까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도현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15번 김희진 선수의 트래블링 반칙이 있었습니다. 장효준 안쪽 투입 네, 지금은 정찬빈 선수가 골 밑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12번 홍민우가 수비를 하는 것 중에 예, 지금 정찬빈 선수를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황서진 직접 파고듭니다. 황선이 두 명 사이 미드레인지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쪽에는 최재용 김도현이 직접 올라갑니다. 김도현 득점! 예, 자기의 컴포스를 이용한 예, 유로스텝 비슷하게 예, 레이업을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서진 외곽에서 김희진 배민수 포스트업 다시 한번 김희진 외곽으로 안쪽 투입 정찬빈 힘으로 하지만 이번엔 볼을 뺏겼습니다. DB의 속공 찬스 한도율 쇼코너에서 외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미들레인지 깔끔합니다. 김도현 김도현 선수가 3쿼터의 득점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김도현 선수가 앞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예, DB 선수들도 득점력이 좋은데 모비스의 이제 수비 압박이 전반전에 너무 거세다 보니까 득점이 저조한 상황인데 후반전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패스 연결 골 밑에서 하지만 DB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홍민우 선수의 푸싱 파울이었죠. 지금 이 장면에서 김도현 선수의 레이업 득점 그리고 들어가면서 깔끔한 페이더웨이까지 배민수의 잘 들고 길었습니다. 네, 지금 배민수 선수 또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거의 주로 이제 강민재 선수 백업으로 예, 배민수 그 다음에 정찬빈 순서로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강민재 선수가 조금 더 쉴 수 있다는 얘기는 예, 배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도현 선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자유투 1구 이번 쿼터 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득점째 자유투 2구는 짧았습니다. 황현우 직접 올라갑니다. DB의 볼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1대1 시도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김도현! 아 지금 죄송합니다. 홍민우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홍민우 선수는 1쿼터에서 이제 약간의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갔었는데 다행히 경기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라 순간적인 이제 부딪힘 때문에 통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홍민우 선수가 센스있게 공을 맞춰서 본인의 볼을 만들어냈습니다. 홍민우의 침착한 골밑 마무리 이 장면인데요. 네. 네, 배민수 선수에게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게 솔직하게 센스가 없으면 저런 여유가 없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어제 저와 해설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이제 블락을 당한 것 같으면 저렇게 선수를 맞춰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확히 수행을 했습니다. 김민수 블락샷! 김도현의 블락샷! 지금 같은 경우도 김희진 선수가 뒤를 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스톱하면서 페이크를 이후 예, 슛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멋있는 블록샷을 성공시켰던 김도현이었습니다. 디비 수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민수 김희진 이번에는 블로터 성공. 지금 김희진 선수가 5초 바이올레이션 당할 뻔했는데 네. 배민수가 잘 잡아줬어요. 그렇습니다. 디벨 공격 한도율 안쪽 패스 연결 좋은 패스입니다. 장효은 깔끔합니다. 한도율의 바운드 패스 일품이네요. 맞습니다. 장효준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 센스 있는 패스를 넣어줬던 한도율 선수였습니다. 외곽에서 김희진 줄 곳을 찾습니다. 조유신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공격 제한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예,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면서 DB의 22초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쿼터 마지막 18초가 남아있는 상황 DB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용 직접 올라갑니다. 최재용 블락샷 정천빈이죠? 최재용 선수가 자신감 있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블럭을 당했습니다. 예, 김도현의 블락을 내가 블락하겠다. 정창빈이 대가 파졌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격 찬스 배민수 김건아가 지금 배민수한테 잘 봐줬는데 네. 배민수 선수가 조금만 스텝을 이용했으면 골을 연결할 수 있는데 너무 손만 뻗다 보니까 득점이 연결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의 3쿼터 종료되기 직전에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비스와 DB의 경기 36-18로 모비스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예, 4쿼터에서 DB 선수 김도현 선수가 많은 활약을 해줬고 예, 골밑에서 모비스는 정찬빈과 배민수가 조금 더 리바운드라든지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DB 입장에서도 18점 이제 11득점을 기록하면서 3쿼터에 많이 따라갔는데요. 예,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고 있고 DB 선수들은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떤 선수들이 뛸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4쿼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보면
또 직접 경기장에 뛰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예, 한 3, 4년 전에까지만 해도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농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3대3을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뛰고 싶은 마음보다 3대3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네. 다치지 않고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를 해라. 준비를 해서 니들 우승하고 싶으면 운동을 많이 해라 하는데 말은 항상 뭐 우승하고 싶다고 하죠. 근데 운동은 안 해요. 이게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제 운동 힘든 건 하기 싫은데 우승은 하고 싶다. 네. 그게 모든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인간의 욕심이죠. 네. 아, 욕심을 부릴 때 부려야죠. 맞습니다. 석점 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3대3 경기에 또 뛰시나요? 예, 제가 8월 31일 인제에서 하는데 네. 국제부에 제가 뛸 예정입니다. 또 아까 전에 운동을 오래 쉬신 지 오래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기에 뛰기 위해서 또 운동을 최근에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슈팅이라든지 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대3 경기에서의 강우영 해설의 활약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예, 지금은 이제 투샷이 주어질 거로 보이고요. 주수환 선수. 지금 3대 3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이 네. 예, 있기는 한데 초등학교 선수들 부서보다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일반부, 리그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네. 이 3대 3이 초등학교에는 저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확실히 격렬해요. 그리고 파울도 잘 안 불려져요. 아. 5대5하고 약간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초등부 경기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하고 또 어느 정도 몸이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수환의 첫 득점 성공합니다. 또 최근에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 3대3 경기에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예, 뭐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KBL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예, 김건아가 드리블 할 때 DB의 파울이었죠. 5번 장효준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김건아, 강민재. 4쿼터에는 강민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강민재가 공격할 때 방승민이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모비스의 공. 정찬빈. 네, 지금은 스크린을 걸어주다가 갑자기 공을 받았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건아. 네, 지금은 또 모비스 선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민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예, 7번의 주수환이죠. 주수환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비스의 14번 최재형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예, 모비스 선수들은 지금 강민재, 그다음에 정창빈, 배민수까지 예, 3명의 장신을 이용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재의 자유투 성공.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예, 전반전에 강민재가 스타트하면서 자유투를 모두 실패했는데 네. 후반전에는 슈팅 감각을 찾아가고 있어요. 주수환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하지만 드리블 발에 맞았습니다. 주유신 이번에는 DB가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볼을 빼서 냈습니다. DB 앞쪽으로 양서원 반대쪽 오픈 찬스 장효준 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패스가 정확하게 갔는데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실패를 했네요. 양서원 직접 안쪽에서 블락샷. 네, 지금 강민재가 혼자 서 있었는데 블락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최재영 바깥쪽 강민재에게 조유신 쏩니다. 조유신 길었습니다.
확실하게 모비에이스가 3명의 선수가 장신자가 있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수비에서 지금 강민에서 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DB가 골밑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강민 선수가 이 장면에서 블락슛을 당했는데 어떤 플레이를 했다면 더 공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강민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예, 속임수, 그러니까 페이크 동작을 통해서 그 다음 연결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민재 골밑에서의 쉬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40대 19. 4쿼터는 3분 7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도 주수환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당했습니다. 예, 주수환 선수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오른손을 약간은 털고 있는데요. 또 농구를 하다 보면 또 손가락이나 또 팔을 다칠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는 이제 공을 다루지 못하다가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처음 배울 때 기본기를 잘 배운다면은 손가락 다칠 확률이 적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학년 부부가이 되면은 이제 사람 손에 걸린다든지 네. 예, 꺾이는 동작에서 많이 다치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죠. 맞습니다. 올려놓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예, DB 5번이죠. 장효준 선수. 프리도로 2구가 주어지겠습니다. 최재영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또 현역 시절에 부상이 좀 많으신 편이었나요? 저는 이제 부상보다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좀 잔부상이라 그러죠. 네. 네, 조금씩 통증을 안고 이제 그걸 이겨내면서 이제 테이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제 경기를 좀 했는데 예, 모든 선수들이 솔직히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체중도 늘고 근력은 떨어지고 많이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불면서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또 운동 선수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해서 더 자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관상으로 튼튼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솔직하게 이제 보통 이제 관절이 거의 한 60대 70대 정도?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그만큼 많은 강도의 예, 센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뼈 나이는 거의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저와는 되게 반대의 상황인데요. 저는 또 외관은 별론데 또 내부는 또 튼튼합니다. 아, 또 뼈를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는 한 100% 한 30대가 아니라 또 20대죠. 네. 예. 20대 네, 뼈 상태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거는 내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포장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포장보다는 실속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동은 자제하는 걸로. 주수환에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세원. 네, 지금은 블락을 의식해서 슛을 쏘지 못했습니다. 예, 20번에 조효신 선수의 파울로 지적이 되면서 양서원 선수의 예, DB 볼로 지적이 되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위원님의 꿀팁을 좀 활용을 했으면 공을 맞췄을 텐데요. 예, 다행히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맞추면서 됐으면은 예,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였고 근데 네. 파울이 안 나왔다면은 예, 트래블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현빈 자유투 2구 집착하게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55초. 크로스오버 이후에 파고듭니다. 강민재 안쪽 투입 뺏어냈습니다. DB 속공 찬스 직접 올라갑니다. 외곽으로 방승민 두 점 길었습니다. 조유신 지금은 골대 밑으로 공을 집어넣을 뻔했습니다. 네, 가끔가다 초저부 학생들도 그렇고 뭐 농구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밑에서 위로 넣으면 골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노골이죠. 당연히 이제 밑에서 위로 넣으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FIBA 예, 회장이 되라. 뇌를 바꿔서 위아래로 다 들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너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 제가 얘기는 하는데, 예, 위에서 밑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밑에서 위로 넣게 되면은 또 골밑에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냅다 위로 던져버리게 되면 골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괜히 위아래 위아래 이 노래가 괜히 있겠습니까? 아래 위아래 이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렇게 연결되나요? 네.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 허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데 양팀 선수들 다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 막바지에 이르는데 16초 남은 상황에서 예,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7번 주수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예. 오, 지금 네. 약간은 등 뒤로 떨어지면서 허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행히 양팀 선수가 예, 일어나는 거 보면 예, 큰 부상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경기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게 넘어진 선수에게 또 박수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코서 남은 시간 10초 그대로 쏩니다. 깔끔합니다. 13번 양성원. 양성원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조유신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부모님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아까 전까지 계속 앉아있다가 예, 우리 선수들이 넘어지니까 걱정된 나머지 일어나서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디비 프로미어 울산현대모비스 피버스의 경기 모비스가 42-22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마지막 3, 4쿼터에는 정창민, 강민재 그리고 배민수까지 장신전을 이용한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골밑에 우위는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모비스가 이제 상위 라운드로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됐거든요. 또 오늘 경기는 승리를 거뒀지만 어떤 부분이 약간 아쉬웠을까요? DB 같은 경우는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모비스가 워낙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 외에는 좀 정비를 해서 다음 대회에 또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곧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모비스의 15번 김희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제 옆에 앉았는데요. 김희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DBY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주전으로 나왔는데 네. 처음 첫 골이 들어가서 좋았고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쇼코너 위치에서 또 골을 많이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평소에 슛이 좀 자신이 있으신 편인가요? 네, 슛은 자신 있어요. 또 슛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빠와 같이. 네, 아버지가 좀 슛을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네, 연습을 도와줘. 네, 그렇다면 또 슛이 좋은데 좋아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네.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할까요? 양동근 선수를 좋아해요. 아, 양동근 선수. 양동근 선수의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을까요? 양동근 선수의 리더십심도 좋고 양동근 선수도 슛이 좋으니까 그런 네. 점들이 좋아요. 네, 앞으로 슛과 리더십이 좋은 김희진 선수의 앞으로의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선수들 많은데 앞으로 토너먼트에서 어떻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꼭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우승하겠습니다. 권하 친구의 말처럼 우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비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했던 김희진 선수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